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강제징용이 아니라 조선에서 온 노동자라는 왜곡된 표현까지 썼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징용 배상 판결에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강제로 끌려왔다는 의미의 징용공이란 말 대신 옛 조선반도의 노동자라는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돈 벌러 온 사람으로 폄하했습니다. 旧朝鮮半島 출신 노동자의 문제에 つきましては 1965년의 日韓 請求権 協定によって 완전 かつ 最終的に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9월 유엔에서 만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약속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今回の 한테스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前向きな 대응을 強く 기대しているところ でございます. 징용 배상 문제를 해상자위대 우길기 문제, 국회의원들 독도 방문과 결부시켜서 다시 한번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임나이시코의 일간 관계 구축에 向けて 작동するような 動きが 続いていることは 대단 遺憾であります. 일본 언론은 정부가 신일철 주군과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징용 관련 기업들에게 배상금을 내지 말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징용공 배상 판결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은 정부 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의 반발과 후속 조치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성혜용입니다.